고민의 배우님, 그리고 극적으로 오늘 합류가 결정이 된 인생의 배우님까지 함께 하십니다. 큰 박수로 생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정말 수많은 영화제에서 먼저 상영을 하면서 관객과 만나왔던 이 영화의 정식 생일입니다. 개봉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각자 인사 한 말씀 더불어서 개봉 소감도 간략하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부탁하실까요? 네. 포마와 영웅님을 뚫고 여기로 와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좋은 즐거운 추억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대 인사 말고 CCV에서 GV를 하는 건 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좀 추억을 가로 새기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딸에 대해 그린 인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시고요. 이름을 말씀 안 하셨다고. 엄청 떨리고 설레고 개봉날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뭉클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 끝인사 같은 분위기로 인사해주셨지만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거. 원작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 영화를 통해서 딸에 대하여라는 작품의 세계관을 처음 만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름사에서 발간한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 김혜진 작가의 동명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이고요. 이 시리즈에서는 이전에 뭐 82년생 김지연이라든지 그리고 보건교사 안혜영 같은 작품이 먼저 스크린과 OTT로 관객을 만난 다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는 이것은 영화가 될 운명을 타고난 작품이구나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원작 책을 읽을 때 딱 그런 기분으로 책장을 넘기는 독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게 스크린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거쳐 탄생한 이 영화의 경로가 우선 너무너무 반가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작을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원작에서는 책에서는 엄마의 긴 독백으로 서술이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작의 말들에 비해서 엄마의 말이 굉장히 덜어내어졌죠. 이 영화 속 엄마는 어떻게 보면 말이 오히려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모든 상황에 차분한 관찰자라는 인상마저 저는 이 영화의 엄마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소리를 내는 순간을 더 주목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오민혜 배우님 목소리가 항상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로서 엄마가 구현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가 주고 있는 인물의 힌트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연기를 위해서 그 엄마의 특징으로 삼으신 가장 첫걸음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표현한 것처럼 목소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자세일 수도 있고 의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요. 오민혜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질문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목소리 이거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글쎄요. 저는 여기에 엄마의 가장 큰 무기는 얼굴에서 나타나는 피로감? 굉장히 따로 있는 그 피로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에 색칠 염색을 제때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어찌 보면 손을 좀 놓고 있는 그
그 엄마의 캐릭터로 우리가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집중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긴 독백이었던 원작과 달리 주변 인물들의 형체가 조금씩 영화 안에서 구체화되면서 오히려 엄마의 캐릭터가 조금 폭넓어진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인물의 말과 상황에 이 인물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게 되면서 더 구체화된 엄마를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고요. 이민환 감독님은 각색의 과정에 있어서 사실 그 독백을 전달하는 가장 쉽고 친절한 방식은 내레이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사 전달의 방식을 택하는 대신에 영화만의 영상 언어로서 스크린에 이 작품을 어떻게 옮겨올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인상을 영화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저는 침묵과 여백, 그리고 시선의 교환과 엇갈림이 아주 거리감을 시각화하는 탁월한 힘이 있다는 영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텍스트와는 다르게 영화를 보여줄 것인가에 있어서 큰 테마로 생각하셨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접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테마라고 하면 영화적 주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화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원작과는 다르게 시각화해야 하는 작업이니까요. 네, 문학은 문자라는 이제 텍스트, 자기만의 문학적 언어가 있고, 영화는 시각과 청각, 그리고 뭐 쇼트와 쇼트의 만남, 병합이라는 영화 안에 언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워낙 좋은 원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제 글을 쓰지 막 이렇게 파고들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감 조금 덜했기 때문에 영화적 언어에 되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에 있던 풍부한 내면적 독백들을 어쨌든 오로지 배우의 힘으로, 배우라는 가장 저한테는 미장센, 배우 그 자체가 미장센인 큰 무기가 있으니 이거를 잘 표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애를 쓰셨다고 표현하신 것 중에 하나에는 공간의 포착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공간들을 비추는 카메라를 보면서 현실감을 더하는 장치로서 발휘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이들의 집을 어떻게 보여주는가의 문제가 아마도 프로덕션 상의 좀 큰 과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이들이 느슨한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엄마 홀로 살아가던 그 공간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이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가장 궁금했던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딸이 나간 뒤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듯이 그 방을 창고처럼 엄마가 쓰고 있는 초반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점점 사람이 사는 공간처럼 보이고 밥 대신에 수박 반통을 막 퍼먹던 엄마, 물에 급하게 밥을 말아먹던 엄마에게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변화들, 자기도 모르게 바뀌는 공기들이 이 그린과 레인의 등장으로써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이까지 데려오면서 그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그 변화하는 공기들을 카메라에 또 어떻게 담고 싶으셨는지 카메라 감독님과는 그 집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어떤 논의들을, 고민들을 나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관객분들이 되게 직접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색채가 변함이 있죠. 그러니까 엄마의 첫 등장에서는 아예 첫 등장부터 늦은 오후 집으로 언덕배기로 올라서 집으로 왔더니 밤이고 늦은 밤 이제 TV 불빛만 켜놓고 수박을 먹는 그러니까 주변이 다 어둡고 사운드조차도 여름밤에 창문이 열어놨을 때 들려온 오토바이 소리 택배 기사 소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조용한 가운데 일상의 앰비언스들을 넣으려고 했고요. 아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저희 영화가 너무 막자 찍걸 하지도 않고 음악도 없다고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팝콘을 못 드시는 거예요. 알을 사놓고 못 드시는 거예요. 그냥 얼음이 짜란 거니까 아 이거 너무 영화라는 게 입에 달콤한 것도 들어가고 우유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못 드시는 거 보고 제가 뒤에서 아이쿠 음악을 좀 넣었어야 됐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근데 그림과 애인이 들어오면서부터 집에 색이 들어오죠.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온기가 나온다는 거니까요. 근데 온기는 표현할 수 그러니까 추상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고 했을 때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트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그 쇼트의 색을 채우고 시작한 거죠.
뭐 집안의 빚도 아까 이제 제이가 있을 때 케인 목련 씨 그 빚으로 들어오는 넓은 창, 엄마가 있었을 때는 그 창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등으로만 있었고 어쨌든 사람의 온기를 색채한 걸 많이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엄마의 이야기는 저는 엄마의 입장에서 바라본 딸의 이야기보다 좀 높은 비중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출판 시장과 영화 시장에서 그 세대를 향한 고찰, 그러니까 딸 세대가 바라보는 윗세대에 대한 고찰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서 엄마의 시선으로 경유되는 더 젊은 세대, 자기보다 더 나이 든 세대를 바라보는 딸에 대하여가 굉장히 귀한 존재감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들도 그 차이를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중년 배우들이 엄마 역할을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하게 되듯이 젊은 세대 배우들은 딸 역할을 정말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앞서서 제가 얘기한 이유로 같은 딸의 역할이어도 다른 영화와 굉장히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면서 접근한 딸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떠셨어요?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큰일 났네. 오늘 다 어려운 질문만 제가 하고 있어. 아니 저기 지금 오늘 더 지구이라기보다 학술에 온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도 저희가 영화제를 통하거나 아니면 여러 극장에서 GV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공통된 질문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질문들을 지금 고민해서 만들어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초긴장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영화에 대한 최대한 많은 장점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구사학술대회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어쨌든 생일 수발 들어가 주세요. 네, 저는 뭐 다른 엄마다, 다른 딸이다라고 딱히 딱 크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저는 일단 이 장르적인 부분으로 저는 사실 드라마를 많이 하는 탤런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엄마와 닮은 또 다른 이해관계 혹은 엄마와 다른 불안, 같은 불안이면서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대립이 되고 이해를 서로 하지 못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딸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게 좀 다른 부분이었고, 또 엄마의 피로감, 스트레스가 보이는 약간 스트레스가 쌓인 피로감이 있는 모습이었다면, 저도 학교에서 땀에 젖은 모습으로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피로감이 쌓였지만 서로의 피곤함을, 서로의 애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관계가 좀 특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장면을 촬영할 때 배우가 느꼈던 감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아무래도 딸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볼 때 그린이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딸인데 어떤 면에서 저와 같냐면 자아가 너무 센 딸인 거죠. 그래서 자아를 평생 억누르면서 살았던 엄마가 고깝고 엄마는 왜 저것밖에 못 살았나 은연중에 무시도 하고 그런 내 모습을 너무 막 싫게 바라보게 되는 작품이긴 했는데, 거기서 가장 레인과 그린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서로 안 부른다는 거예요. 서로를 호명하는 방식이 내가 살고 싶은 자아, 내가 찾고 싶은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순간에는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엉엉 어린아이같이 우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제가 저한테 가장 보기 싫은 모습을 저는 그린에게 본 것 같거든요. 제가 싫으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 저는 응급실에서, 왜냐면 그린 엄마를 그런 순간에 절대 찾을 것 같은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작에도 이 장면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엄마 앞에서 엉엉 그렇게 엄마를 부르면서 울어버리는 장면을 찍을 때의 느낌은 다른 장면에 그린 연기했을 때는 또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들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감독님이 이렇게 리허설할 때 그냥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엄마 그냥 안으니까 울었는데요. 근데 누구나 아는 감정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그 문장들 속에 저희가 그 이번에 찬란에서 홍보하면서 이 소설 속 문장을 읽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직 나왔나 안 나왔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오랜 침묵 속에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린의 모습이 이렇게 글로 써 있었고 저희도 그런 상황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안기고 나서 그냥 당연하게 이때까지 참았고 누구 앞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언젠가는 뭐 레인과 그린과 둘이 있을 때는 보여줬던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냥 사람들 앞에서도 무장해제 될 수 있는 건 엄마 품이 아니었을까 그런 식으로 촬영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어떠셨어요, 감독님? 엄마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쉬울 때 엄마를 찾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인이 되면 자신의 삶을 찾아서 독립적으로 나가야죠. 그러다가 인간이니까 결국 이 세상에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절실하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 결국은 찾는 곳이 어디겠어요? 전 엄마라고 보거든요. 전 지금도 저도 나이가 환갑이 나이는 N년 인생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노모의 엄마를 바라볼 때도 제가 정말 힘들 때 결국은 그리워하는 사람이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갖고 있는 힘, 그거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어쩌면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고향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화자세요. 그런 자신을 좋은 이야기를 지금 카운셀링으로 들은 것 같은 기분마저 드는데 뭐 가족관계 안에는 여러 관계가 있잖아요. 아빠와 아들도 있고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딸과 엄마는 정말 팽팽한 평행선의 세계인 것 같아요. 사랑과 돌봄과 증오와 불만과 노동의 문제가 정말 한 겹만 따로 떼어놓을 수 없게 아주 복잡하게 얽힌 공동체라는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제가 딸인지라 이 영화를 보는 마음 한층 그렇게도 깊숙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하지는 않으셨지만 하인경 배우가 연기한 레인의 존재에 대해서 감독님께도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이 존재가 되게 시원하고 안쓰럽고 재밌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두 모녀는 일단 가치관이 합의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모녀 갈등은 자기들만 알죠. 그런데 이 영화에는 레인이라는 관찰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인이 이 둘을 관찰하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당사자의 말을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순간에 꺼내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 이야기 안에서 레인의 몫은 그린과 다르게 어떤 역할들로 만들어주고 싶으셨는지 하인경 배우가 오늘 자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님께 질문 드려봅니다. 그 레인이 되게 매력적이죠. 앞서 말씀하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윤세 배우님이랑 하영경 배우님을 레인 보고 유니콘 같은 존재라고 이 세상에 없는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뭐랄까 좀 완벽에 가까운 캐릭터여서 저도 약간 고민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냐면 보시다시피 제이, 엄마, 그린 그리고 여타 인물들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인물이 제가 필요했거든요. 그 중심축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엄마도 이 모든 저희 영화의 가장 큰 관찰자이지만 이 둘 관계 그리고 엄마가 외부 세계와 맺는 관계 그러니까 더 대타자로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 근데 되게 객관적인 사람이죠. 차가운 사람이죠. 차가운 사람인데 왜 차가울 수 있냐면 거리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희가 너무 가까우면 아뜨거하고 너무 멀면 정 떨어지고 막 이 양가적 감정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레인은 이미 그 모든 과정들, 힘든 과정들, 자신의 성소수자로서 이미 많이 단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리 조절을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더 다가가고 싶지만 엄마가 불편해하니까 본인이 조절을 하잖아요. 그런 중심축을 가진 인물이 저한테 필요했어요. 왜냐면 저희 영화의 인물들이 뭐 말은 하진 않지만 막 크게 액션하진 않지만
되게 뜨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온도를 낮춰줄 때 영화의 어떤 평행추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애인이 필요했고, 한교면 변화가 너무 따뿔신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 좀 단단한 레인과 헐렁한 그린의 조화가 아주 좋았던 기억이. 그 원작에서 사라진 설정, 그리고 새롭게 생긴 설정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원작에서는 그 위층에 살고 있는, 세대로 살고 있는 가족의 그 남편이 폭력을 저지른 어떤 소리를 듣고 레인과 그린이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가하는 폭력은 아니지만 그 폭력을 모른 척하지 않고 경찰을 불러서 좀 소동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영화에서 빠지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 제니 죽은 다음에 다른 돌봄 노인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아마도 그린과 레인의 관계로 보이는 다른 젊은 사람들을 지그시 바라보는 엄마의 장면은 이 영화에서 추가가 된 장면인데요. 원작에서 영화로 옮겨오면서 사라지고 또 추가가 된 대표적인 순간들 중 하나씩으로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이 생각한 삭제의 필요, 또 추가의 필요에 대해서 그 두 장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원작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원작을 보시든, 혹은 원작을 보고 이 영화를 보시든, 뭔가 삭제의 여부 혹은 추가의 여부를 당연히 떠올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저의 감독으로서의 욕심은 그냥 원작을 보고 싶다, 혹은 기억나지 않았던 원작을 다시 들춰보고 싶다 정도의 감상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원작은 원작 다름대로의 완벽한 구성이 있고,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건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출판된 그 마지막 구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화도 영화만의 구성으로서 관객분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기 시작하면 정말 영화에서도 영화만의 장면들이 되게 많고, 소설도 소설만 하고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관객으로서, 독자로서 재미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영화에 추가된 씬에 물을 때는 대답을 하긴 하지만, 좀 뭐랄까요, 톤이 달라요. 그래서 톤이 다르기 때문에 원작은 원작만의 톤 앤 매너가 있고 영화는 영화만의 톤 앤 매너가 있어서 이걸 쪼개서 이어붙이기 시작하면 좀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필로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원작과 비교하게 되면, 원작에서는 엄마가 스스로를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물음을 던지면서 입을 꼭 담은 고집스러운 노인이 보인다 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변하고 싶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면적 정서를 빼고 전달해서 영화가, 소설이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영화는 엄마가 되게 젊은 횡단보도 건너편의 두 여성을 보면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혹시 쟤네들이 그린과 레인 같은 친구들이 아닐까? 그린과 레인을 겪지 않았을 때는 저 두 친구들은 그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본인 안에 질문을 던지면서 약간의 변화의 폭을 좀 더 원작보다는 넓힌 그런 설정이 마지막에 저희가 덧대었죠. 너무나 우문에 너무나 현답을 들은 기분으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음 질문이 정말 쪼개고 쪼개는 질문이라 너무나 민망한데, 하지만 이것은 영화 언어로서만 설명된 장면이기 때문에 꼭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장면이거든요. 엄마가 재단 사무장에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후원 명단이라도 좀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엄마한테 그 사무장이 굉장히 무례한 얘기를 하죠. 혹시 받기로 하신 게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판 남이시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다음 숏이 되게 재밌었던 게, 엄마가 국수를 먹거든요. 근데 이 국수를 먹는 건 이야기의 전과 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국수를 먹고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요양원에서
잠든 제이를 내려다본 엄마의 슛이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평소에 음식을 그렇게 잘 챙겨 먹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또 후루룩 먹는 시원한 느낌을 영화 안에서 본 적이 없는데, 왜 이 엄마는 조금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순간에, 혹은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의 순간에, 영화가 엄마가 그렇게 뭔가를 잘 먹는 장면을 하나 붙여준 것일까? 이 슛은 끝까지 빼도 사실은 무방한 슛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편집을 하는 어떤 입장을 헤아려 보면 그 슛이 들어간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영화를 볼 때마다 궁금했거든요. 너무 쪼개는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랑하자면 영화에만 쪼개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할 땐 또 쪼개달라고. 원래는 영화라는 게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액션과 리액션, 혹은 선전 쇼트라고 해서 두 사람이 다 보는 쇼트들로 이루어진 게 일반적인 쇼트의 구성이거든요. 그리고 남이시잖아요 하면은 약간 실망한 엄마의 얼굴로 다음 커트가 붙는 게 저희가 익숙한 영화적 혹은 드라마적 쇼트의 구성인데, 아, 전 재미가 없더라고요. 또 엄마하고 당연히 이미 관객들은 알고 있잖아요, 엄마의 반응. 근데 그거를 또 아는 반응을 계속 붙이는 게 재미가 없어서, 저희 영화를 엔차랄랑 하시면 그런 리액션 쇼트들, 커트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빠져있어요.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호흡이 느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런 되게 공식적인 일반적인 쇼트의 리듬을 제가 깨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깨면서 그 국수 다음에 그 되게 조용한 요양원이 붙었기 때문에 그 국수 쇼트가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영화만의 리듬을 찾으려고, 그래야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덜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를 편집 감독님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N차 관람 시 도움이 되도록 강력한 힌트 하나를 지금 투척해 드린 셈이에요. 이런 리액션 컷들을 영화에서 더 많이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민혜 배우님이 연기한 엄마의 마음을 따라가는 일은 때로 제가 젊은 세대이기에, 아직 엄마가 되지 않은 세대이기에 조금 버겁기도 하고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길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사람이 그 제이에게 갖는 강력한 그 공감력이 두려움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작에서 엄마는 제이를 젊은 날에 자기의 힘과 정성과 마음과 시간을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줘버린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하필이면 이런 모습인 거죠. 치매에 걸려서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된다는 듯 너무 당연하게 그냥 잊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제이에게서 엄마는 자기의 가까운 미래를 봤을 것이고 조금 더 멀게는 딸의 미래를 보았겠죠. 그래서 제이와 엄마의 관계성이 이렇게밖에 만들어질 수 없었을 텐데, 저는 오민혜 배우님이 하시는 대사로서 전달되는 엄마의 마음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게, 우리 어르신은 그런 취급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였어요. 그럼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취급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연기하는 오민혜 배우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제이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말이기도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항변하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런 취급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머리가 지금 팽팽팽팽. 그때 촬영하면서 그런 취급 할 사람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라는 말들을 종종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더군다나 거기서 그 제가 나중에는 뭐 사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오늘 진짜 많은 일정을 소화하셨거든요. 네? 오늘 많은 일정을 소화하셨어요. 주연 배우로서 또 다급한 일정들을. 젊은 시절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던 사람이 나이 먹어서 치매에 걸리고
그래도 그때는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뭐 여러 가지로 함께 그분에 대한 존중심이 다 발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치매에 걸렸다? 그렇게 혼자 된 노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저렇게 무시당하고 사람으로서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입장을 바꿔서 나 또한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갔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 또한 늙어서 만약에 치매에 걸린다면 나 또한 저렇게 되겠네 라는 어떤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몸도 너무 고달프시고 아침에 다르고 점심때 다르고 저녁때 달라지거든요. 몸 컨디션이. 그러면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요. 거기다가 경제적인 능력이 이제 내가 늙어서 계속 내가 경제적인 능력을 시행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것도 나를 지금 안심하고 내 노후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엄마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또 내 노후를 장만해 줘야지 라고 이렇게 뻔뻔함 또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시대는 자식한테 내 노후를 책임져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의식할 수 없고 홀로 서 있는 나무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불안감, 두려움 그것이 굉장히 크게 차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고쳐지려면 일단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선심을 써도 어떻게 뭐 받은 거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영화 속에서 엄마는 누구보다 자신의 삶이자 엄마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엄마라는 자격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너무 무겁죠. 그래서 이 엄마는 딸을 바라보면서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우리 딸이 정상성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라는 자책감마저 가진 엄마인데 사실 엄마는 한 번도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잖아요. 이 영화에서 엄마가 이름을 갖지 못한다는 것도 중요한 설정인데 물론 이력서에 스쳐가듯이 오주희 씨라는 이름이 잠깐 등장하긴 하지만 내 엄마는 이름이 그냥 지워지고 누군가를 낳고 기른 역할로서 자기의 자격을 평가받는 한국 사회를 버티고 살아오는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엄마 역할에 그만큼 떳떳하게 충실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이 엄마 캐릭터에게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 장면 앞뒤로 계속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다면 젊은 세대인 임재미 배우가 생각하는 영화는 또 다르게 보였을까 싶은 게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나이 든다는 거에 두려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노동해야 되는 삶에 너무 필요한 같은 것들 죽음까지 내가 계속 이걸 그냥 견뎌내야 되는 삶이라는 제가 아직 걸어보지 못한 그 길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젊은 세대에게 이 삶이 과연 어떻게 다가갈까? 아주 어린 10대, 20대 관객들에게는 이 삶이 도대체 어떻게 보일까가 너무 궁금했던 기억이 나요. 세니 씨에게는 그 삶이 어떻게 다가왔어요? 계속 두려운 삶, 일해야 하는 삶 이런 게 어떤 무게감으로 이 영화를 대할 때 다가오는지도 궁금해요. 민혜 선배님, 엄마가 느끼는 정도의 불안감이나 어떤 피로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보면. 근데 저도 불안한, 그러니까 이 배우라는 직업이 불안하고 약간 일용직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저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불려질지, 이 선택이 마지막일지, 이 작품이 끝일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그게 약간 비슷하게 다가오기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엄마의 이렇게 짜증난 표정들이 저한테 좀 많이 꽂혔던 것 같아요. 매번 이 작품을 볼 때마다 다른 거에 꽂혀서 어떤 날은 요양원에 앉아있는 뒷모습에 할머니 모습에 갑자기 울컥하고
어떤 날에는 레인에 혼자 있는 방안의 모습에 제가 마음이 막 서슬이 허래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이력서에 있는 정말 젊은 민혜 선배님의 얼굴이 왜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지, 저 소년은, 저 숙녀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 그러니까 인간 인생이도 그렇고 배우로서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비슷하게 불안함이 어떤 농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세대를 마주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늘 칼럼 써주신 거를 마지막에 봤는데 우리가 서로의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이다라는 얘기 하셨죠? 맞아요. 아직 공개는 안 된. 아, 죄송합니다. 지워주세요. 레드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장이 저한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영화라는 게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의 나의 시간을 조금 포개어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지나갔던 과거뿐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시간을 체험하게 하는 것,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시간 속에 나의 상황을 한번 놓아보는 것, 나의 생각을 겹쳐보게 하는 것이 영화가 좋은 서다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딸이 되어야가 그 힘을 충만하게 발휘하는 영화의 덕분인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관객석을 마이크로 넘기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제는 타인은 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가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오히려 좀 가까운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지향점이 명쾌한 봉합이나 깔끔한 이해로 가는 영화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타인을 향한 온전한 이해는 불가능의 영역이지만, 이 갈등과 혐오와 다름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 사랑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어려운 질문을 또 우리에게 던지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분은 이 딸에 대하여라는 작품을 거치면서 타인을 이해한다라는 그 생각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났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해한다는 말을 되게 밥 먹는 것처럼 하는 사람인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영역인지를 더 깊숙하게 깨닫게 된 변화가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해한다, 타인을 받아들인다는 개념에 대해서 이 영화를 만나기 전과 후에 세 분께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니 씨부터 할까요? 네. 저는 오늘도 보면서 그 이해한다, 내가 존중한다, 혹은 사랑한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그래서 제가 살아가려고 하는 선택들, 혹은 아니면 아 이건 지키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제가 지키고 싶어하는 자연이나 환경이나 동물이나 인간 외의 것을 더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저로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런 취급을 받지 않고 싶은 마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뭉개지었고 버려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젠가 우리도 그 존재가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딸의 대화를 마주하고 만난 이후에 더 명확해지고 더 열심히 지켜내고 싶은 마음, 더 뭐 이해라는 말이 어렵다면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더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저는 제 삶에 대한, 뭐 삶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작품 하면서는 먼저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남과 내가 서로 다르다는 것, 거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한테 적용된 부분은 뭐였냐면, 저는 애정을 하면 인간관계 좋아요. 좋은데 딱 한 사람이 안 좋았어요. 누구냐? 엄마였어요. 정말 엄마하고 너무너무 관계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이 인연이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레인처럼 그렇게 엄마한테 다가가듯이 조금씩 다가가는 노력을 했었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앞으로 우리는 그 전에는 좋은 추억을 만든 적이 없다,
우리는 좋은 추억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가. 물론 어머니는 이런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좋은 추억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시도를 했고 갈등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회피했거든요. 내가 또 싫어하는, 또 강의가 또 시작되고 있어.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 싸우기 싫으니까 제가 그냥 회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러지 않고 갈등이 있어도 조금씩 엄마한테 다가가면서 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를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 또 우리 엄마가 마침 생일이세요. 내일 또 엄마 모시고 이제 또 엄마에게 요즘 계속 파이러시라는 영화를 또 엄마 모시면서 보여드리고 그랬더니 엄마가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다니지를 않으신다고 하는데 그때 힘겹게 이제 팔만 모시고 보시더니 기분이 좋으셨나봐. 네, 앞으로는 네가 나오는 영화는 꼭 보도록 하자. 불러다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일 엄마 생일이니까 그럼 엄마 내일도 가요. 몇 시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해놓고 내일 기다리고 있답니다. 참고로 지금 고민의 출연자 한 편도 걸기 힘든 이 불경기의 시대에 고민의 배우님 지금 세 편의 작품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거죠. 빠르게 알아, 그리고 절찬리의 발소통 상영 중인 파일럿, 한국의 실어서까지 고민의 배우님의 작품도 많은 사랑 바라겠고요. 이민환 감독님 답변을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오민의 선배님의 엄마와의 관계와 세민 씨 어떤 개인적인 그런 두 개만 해도 저희 영화가 할 일을 그런 건 들었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떠올리시는 사람? 떠올리는 누군가가 저는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러려고 이 영화를 만든 거라서요. 네, 저희 영화가 혼자 보기에는 아깝고 엄마가 생각나시면 엄마랑 다시 오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 애를 쓰는 것 그러려고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너무 학술대회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금 너무 마음이 무거운데요.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겼을 때는 사소하고 가벼운 질문도 얼마든지 주문이 세 분께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가장 먼저 주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올해 본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원래 어려운 거 들려다가 말씀하신 대로 가벼운 거 드릴게요. 그 오프닝 보면은 수박을 무겁게 들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 중반부에 보면은 그 두 친구가 굉장히 웃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수박을 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기자님 포함해서 네 분의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왜 하필 수박을 들고 오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들었는데 돌고 돌아 허를 찌른 이런 분이 어떤 걸 좋아하세요?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과일을 다 좋아해가지고 네, 없어서 못 먹지 않나요? 지금 추석 전에 와서 엄청 먹었더라고요. 네. 사와는 매일 먹고요. 네. 저는 칠이랑 그 다음에 그냥 아오리 사과를 제일 네, 저도 다 좋아하는데 제가 세미의 절기 유튜버로서 절기의 과일을 좋아하고요. 그때그때 제철에 나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사과랑 배랑 네, 복숭아랑 자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딸기 좋아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께 손 들어주세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 어디 계신가요? 네, 바로 옆에 계신 관객분이시네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미팅집 애기들이랑 놀아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또 엄마가 마주치거나 보고 있었던 장면으로 기억에 남는데 혹시 그 장면에도 의미가 따로 있으신지 그 아이들의 의미를 엄마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가 느끼셔가지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단정해요. 저는 엄마가 그들의 엄마가 원하는 그들의 미래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상가족이잖아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되게 사이좋은 원래 원작에서는 아까 인선 모더님도 말씀하셨지만 풍요 남편으로 나와요. 풍요 가족 풍요 휘두르는 네. 뭐 그런 지점을 제가 좀 과감하게 많이 바꾸었는데 왜냐하면 엄마는 그림과 애인이 그런 지금 영화에서 보이는 안락한 되게 정상가족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의 대비 효과를 저는 좀 확실히 빨리 주고 싶어가지고 그 아이까지 이제 등장시켜서 네, 화목한 가정, 그 대비적으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 저쪽 끝에 손 드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저 정동진 영화에서 보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식 개봉하면 꼭 가야 돼서 그걸 가려는데 극장에 보니까 더 좋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면서 막 질문할 거 제가 생각하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두 개만 빨리 하면은 뭐 좀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취급을 당해도 그런 취급 당하실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을 때 이제 그분이 그런 취급 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는 답이 돌아오는데 저는 사실 그 답에 훨씬 마음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연결이 되는 게 그 할머니랑 이제 엄마랑 딸이랑 이 셋이 공통점이 뭐 지금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 결혼할 때 사별을 했다거나 그러고 아직 레즈비언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이런 혼자 있는 여자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할머니도 되게 유명한 인사였고 되게 배운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해외를 계속 다니시던 분이고 이 엄마도 지금 언뜻 나온 걸로 봐서는 일단 집주인이고 그러고 요즘 세대 성공의 표본 자가를 가지고 있고 어쨌든 딸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학에서 강사를 할 정도면 되게 배운 집안이고 먹고 살만한 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말하는 그런 취급받을 사람 아니라고 발끈하는 부분에서 저는 약간의 계급성을 되게 느꼈거든요. 그런 사람에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만약에 늙으면 저는 그 1인실은 절대 못 쓸 것 같고 8인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이 전체 주인공들한테 나오는 뭔가 계급성에 대해서 뭔가 감독님이 따로 쓰시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지 되게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실버 취준생 분투기라고 예전에 되게 화제가 됐던 그 깨꽃이 돼요. 그 칼럼 쓰신 그 내용이 딱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 뭐 취업 이제 다시 하러 갔을 때 너무 배운 게 많고 대학도 나오셨고 한 일도 너무 많고 하시는데 그거를 좀 지우셔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가 원래 원작에는 안 나온 부분인데 감독님이 추가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다 어떻게 이 영화에 추가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하신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의 모임은 제가 심어도 발제자였습니다. 아, 제가 팬으로 집중하면 안 되겠다. 계급성.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엄마가, 저희 영화 속 엄마가 되게 좋거든요. 왜 좋냐면 되게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그
모순적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요. 되게 배우고 밖에 나가면 우아하게 막 여사님 하지만 내딸이니까 안 되고 내가 모르시던 어르신이니까 안 되고 그런 모순성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하자면 본인 안에 아주 깊은 곳에는 나도 다른 사람일 수 있고 내 딸은 그래서 달라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 어르신을 모르실 수 있다는 뭐 계급의식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의 자아가 되게 큰 사람인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너는 내 딸인가에서 주어가 너는이 아니라 내 딸인 거잖아요. 저 그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의 방향이 딸인지 자리인지 너무 자아가 큰 사람이랑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저의 엄마 같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보았던 그 중요한 여성들이기도 하고 근데 그 자부심 없으면 또 못 견디거든요. 저희 어머님들이 그 자부심 때문에 그런 돌봄 노동에 힘든 노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해주시면 그게 두 번째 질문인데? 네,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이랬어요? 네네네. 그게 저도 이제 이 영화를 찍으면서 나름대로 공부나 취재를 많이 했는데 실제 엄마가 배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딸을 많이 배우려고 교육을 시켰고 근데 뭐 딸도 교육을 많이 시켰지만 뭐 비정규직이고 그래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딸은 교수가 아니라 강사라고 직접적으로 딱 찍을 만큼 되게 뭐랄까 많이 배우고 성실한 사람인데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가진 게 자신의 자가가 있지만 자가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현금을 유통해야 생활이 가능하니까 현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노동을 지속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노동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 기술이 있겠어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본이 있겠어요. 오로지 가진 건 자기 목동아리 하나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 배우지 않고 그 돌봄의 노동에 돌봄 노동인데 뭐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윗사람들이 보기 불편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배우면 말이 많고 까칠하고 뭔가 되게 자의식이 강할 것 같으니 아예 그 인력을 다 지우고 못 배운 사람으로 취업하게끔 유도하는 게 그 인력 센터에서의 이제 그 관리자의 말이었던 거죠. 그것도 저는 사회의 면면, 되게 모순적인 면면이라고 생각해서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넣었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 네. 가운데, 두 번째 줄 가운데 계신 분께는 그 전달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임세미 교수님께서는 올블랙으로 나오셨는데 하영근 교수님께서 파자마 차림으로 나오시거든요.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부여된 설정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밖의 기타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독님 말씀하실 건데요. 네. 저는 거의 뭐, 그러니까 TMI로 보면 저는 거의 감독님 옷을 입었고, 저희 메인은 거의 저희 패션쇼 하듯이 많은 화려한 옷을 그 중에 너무 다 잘 어울렸는데, 히피스럽고 멋스러운 네, 힙쟁이 옷을 골라 입었었습니다. 네. 아, 그 장례식 바지 때문에 의견이 되게 궁금했어요. 저희 연출팀은 절대 안 된다. 매일 그렇게
롤장머리 없는 사람 아니야? 아니 말은 좋게 막 똑부러지고 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 없는 사람 아니다. 근데 감독님 왜 자꾸 그걸 입히려고 하는지 저의 이유는 그 레인이 나름 그래도 멋쟁이잖아요. 되게 옷을 잘 입는 설정이었고 자기만 스타일이 있는 친구라서 예의는 지키되 정체성이 있지 않는다. 나 하윤경 배우님의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저의 의도였던 거죠. 그래서 하윤경 배우님도 아 뭐 입을 수 있죠 하고 이제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요새 좀 볼 때마다 아, 너무 갔나? 아 저건 좀 오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재밌는 것 같아요. 못 보신 분들은 이 역시 엔차관람에서 장례식 장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두 분 정도 질문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영화 인상적으로 잘 봤습니다. 질문 꼭 하고 싶었던 게 그 영화에서 레인이랑 그린의 관계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엄마와 그 제이의 관계도 그렇고 그 주변 인물들에게 잘 이해를 받지 못하는 관계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관계 책? 사실 원작을 읽었었는데 원작에서는 특히 그림과 레인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영화에서는 그래도 익살스럽게 그런 엄마의 집으로 매몰리는 상황 속에서 코인이라는 뭐 그런 장난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퀴어인 걸로 추정되는 그런 다른 연인들의 모습도 나오고 하는데 감독님께서 그 배우님들께서는 이런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엄마와 그리고 그린이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각각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들이 어떻게 서로 교차하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잠깐만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저기 아까 좋아요, 과일이 뭐냐고 왜 오신지 사랑합니다. 이해라는 말이 진짜 어렵죠. 그래서 이해하거나 포기하거나 이 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저희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시면 저는 엄마가 왜 저런지 좀 이해하시잖아요. 이해간다는 게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꺼내는 게 내 딸이 나나 어르신처럼 혼자 될까 두려웠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저는 되게 좋다고 느꼈던 게 어르신한테 그렇게 했던 게 정말 순수한 이 탓이냐 라고 물으면 아니죠. 그 가까운 자신의 미래가 제이처럼 될까봐 두려웠던 거여서 더 그렇게 극진히 모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도 정말 동료 해고 교사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하는 거냐 아니죠. 자기도 동성이자고 그게 자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벗고 나서는 거잖아요. 애인도 그냥 정말 자기 욕심 때문에 엄마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이기적인 이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해심이라는 게 방향성을 밖으로만 던지면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방향성을 나한테 찾으면 나한테 찾아서 되돌려주면 좀 그나마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엄마도 계속 그린을 보고 레인도 지그시 보잖아요. 어쨌든 이 영화가 시선의 영화라고 저는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질문의 방향을 본인에게 돌리는 것 그게 그나마 이해라는 되게 추상적인 언어의 실천적인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된 어떤 일상적인 장면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에게도 매번 갈증하고 매번 두려워하는 순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보석을 먹는 순간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 세대의 고민을 나누는 순간도 있고 연인으로서의 대화를 할 때도 있고 그런 순간들에 대한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묘사들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개봉일이라 GB를 끝마치기 전에 저희가 조금 특별한 수순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께 특별히 감사를 좀 전하는 시간을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시간인지 누가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네, 작가는 네,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감독님이 아, 저희가 오늘 왜 이런 자리를 공식적으로 갖게 됐냐면요. 저희가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영화제를 다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감독상도 받고, 촬영상도 받고, 저희가 정말 받고 싶어 하는 관객상도 받고, 배우상도 받고, 많은 상을 받았었어요. 근데 저희는, 근데 저희가 관객들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는 배우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감독만이 만드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제작자와 함께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살아온 만들어진 건데 저희는 관객들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제작자라는 이름으로 도망가 안 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영화를 만들고 앞에서 드러난 단어인데 그 모든 피치작업을 다 하고 그리고 다 뒤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꼼꼼하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의 표시로 여러분 앞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좀 많이들 같이 함께 좀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패를 만들었는데요. 이건 미란 감독님이 직접 네, 글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네,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네, 오민혜 선배님이 도와주시고 읽는 거는 네, 미란 감독님이 네,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딸에 대하여 이 영화의 시작은 재정주 프로듀서였습니다. 영화의 첫 번째 관객 역시 재정주 프로듀서였고 가장 마지막에 극장에 나서는 이 역시 재정주 프로듀서라는 것을 압니다. 대하여 이 영화는 당신입니다. 그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딸에 대하여 팀들이 재정주 프로듀서입니다. 아, 아까 맨 앞에 좀 사진 열심히 찍으라고 해가지고 사진 찍는 역할로 앞에 앉았는데 이런 계획을 하신지 몰랐네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꼼꼼한지요. 제가 지부에서 막 욕하잖아요. 우리 이란 감독님도 막 욕하고 막 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막 우리 못살게 벌었다고 막 그러는데 똑같아요. 이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자리로 잠시 돌아와 주시고 저희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이 수고하면서 영화라는 목표 하나를 향해 달려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얼굴이 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도 분명히 그 무게감이 남다르지만 그 뒤를 바치고 있는 한국 영화 진드는 스태프들의 노고를 같이 나누는 마음이 귀하게 느껴지고요.
영화를 만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화를 보시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끝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팀씨부터 할까요? 네. 네, 이렇게 평일날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개봉날 저에게 정말 특별하고 잊혀지지 않을 추억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은선 모더님과 너무 가까운 사이인데 처음 고레에다 히로카즈 GV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미란 감독님과 오미네 선배님과 제가 이렇게 한 자리에 있다는 게 또 모더님과 함께 좀 뭉클한 순간이고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N차 관람 해주신 저의 이웃분들 그리고 처음 보는 관객분들 많은 분들 정말 사랑하고 네, 복 받으실 거예요. 재밌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나요. 2018년 때 배우 때려 치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제가 영화 찍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알바로만 생각했지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움직인 적이 있었던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3년만 정말 3년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다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저를 그 결심이 지금 이 저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 개봉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뿌듯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한 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도 그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근데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늙음을 죽보다 지혜롭게 넘길 수 있을까? 그러면 늙음의 두려움을 생각하지 말자. 사랑이라는 걸 생각하자. 그러면서 요즘 계속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배우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이렇게 들떠가지고 사정님들 많이 하게 됐는데 아마 좋은 영화는 개인의 이야기를 꺼내게 만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저희 영화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어디서든지라도 이 영화에 대해서 느끼신 말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알고 싶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것이 진짜 탁월한 영화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자리는 사실 과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 대신 채워줄 수 있는 정말 수많은 단어들이 있고 이 영화가 단순히 퀴어의 문제가 아니라 퀴어, 비정규직, 돌봄과 노동의 문제, 노약자와 사회적 그늘에 가려질 수밖에 없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호명하듯이 모든 세대와 너와 나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로 퍼져가는 좋은 확장성을 가진 제목이자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세니 씨가 스포일러를 했는데 제가 오늘 딸에 대하여 원고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썼던 문장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서로의 과거, 이제 현재고 다가올 미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모두 연결되어 있는 그 감각을 잊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하고요. 주변에 딸에 대하여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놓치신 애착하는 포인트들도 상영 중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단체 사진을 한 컷 찍을 거고요. 그리고 퇴장하실 때는 엽서를 한 장씩 증정해드리기 때문에 게스트분들이 퇴장하시는 출구 반대편으로 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셨군요.